이건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코모스의 하이드로 폴드 접이식 무선 세척기인데요. 이제는 진짜 따로 챙겨줄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. 우선 조립은 뚜껑 안쪽에 보관된 호스와 노즐을 연결하면 끝이 나는데, 이 제품의 특징이 수돗물을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구멍이 나 있는 게 아니고요. 손잡이를 잡고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 당겨주면 접혀있던 실리콘이 펼쳐지면서 12리터 버킷이 만들어집니다. 여기다가 물을 담고 이동해가면서 쓸 수 있는 거예요. 저도 써보니까 세차할 때도 그렇지만 유리나 외벽 청소 같은 거 할 때도 성능이 꽤 괜찮습니다. 고압 세척기 많이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호스 연결하고 전선을 풀어가지고 또 연결도 하고 해야 되니까 이게 막상 씻어낼 게 보이더라도 귀찮아서 안 쓰시는 분들이 많죠. 그나마 요즘은 좀 세팅하기 쉬운 무선 세척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, 이것도 또 문제가 배터리에 모터까지 한 곳에 다 붙어 있으니까 좀 들고 쓰다 보면 무겁습니다. 거기다 배터리도 번거롭게 막 따로 빼가지고 별도의 충전기에 꽂아가면서 관리를 해줬어야 되는데, 이 제품의 가장 강력한 장점이 세팅도 간편하고요. 거기다 사용할 때도 가볍지만 다 쓰고 나서 충전할 때도 우리 그냥 많이 사용하는 C타입 충전기 그걸 여기다 꽂아주면 되고, 아무튼 정리해서 보관하는 것 자체가 너무 간편하니까 진짜 자주 꺼내서 사용하게 되더라고요. 그리고 이건 본체 3m 호스, 분사 노즐과 세제용 노즐, 하단에 부착시킬 수 있는 바퀴, 이렇게 구성해서 169,000원입니다. 가격도 괜찮죠. 제 생각에는 아마 이 별도의 충전기 같은 게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게 빠지면서 이런 가격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, 그런 거 다 떠나서 이 자체가 상당히 저렴하니까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. 제품의 특장점을 말씀드려보자면 첫 번째, 활용도입니다. 전원을 켜고 이 모드 선택 버튼을 눌러주면 세차 용도로 쓸 건지, 청소할 때 쓸 건지, 혹은 정원에 물 주는 용도로 사용할 건지에 따라서 압력을 조절해 줄 수가 있는데요. 이게 최대로 맞춰봐도 일반 충전식 세척기들하고 비슷하게 압력은 그렇게 세지는 않습니다. 최대 25바 정도 된다고 하지만 그건 피크를 때릴 때고, 실제 사용압은 기본 노즐을 꽂았을 때 15바 정도로 보시면 돼요. 그냥 손바닥 가까이 갖다 대보면 따가운 수준? 뭐 그 정도 됐는데, 사실 요 정도만 해도 세차하거나 청소하는 용도로는 충분하고요. 어디 놀러 갔을 때 씻거나 정비하는 용도로도 문제없이 활용할 수 있는데, 이거 의외로 전문 업종에 계신 분들이 많이 찾을 것 같은 게 노즐도 짧고 압도 적당하니까 공조기 쪽 에어컨 청소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. 두 번째, 물을 적게 씁니다. 사실 저도 맨 처음에 봤을 땐 이걸로 뭘 하라는 거지? 장난치나? 싶었는데 이 12리터 탱크로 쓸 수 있는 양이 장난 아니더라고요. 어느 정도냐면 이 한 통으로 카니발 한 대를 꼼꼼하게 뿌려가면서 한 바퀴 충분히 쏠 수가 있습니다. 이 제품은 안쪽에 12,000mAh 배터리가 내장돼 있는데요. 한번 완충을 하면 5통, 6통 그 정도는 쓸 수 있어서 장소에도 구분 없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겠더라고요. 세 번째는 보관과 관리입니다. 제가 고압 세척기 사용하시는 분들 집에 가보면 대부분 그냥 전기랑 호스 연결해놓은 상태로 야외 방치를 해둡니다. 이 정리하기가 상당히 까다롭거든요. 그래서 겨울이 되면 펌프 쪽에 물 동파해가지고 막 수리받으러 다니고 하는데, 이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부피를 최소화시켜서 실내에다가 보관을 할 수가 있으니까 훨씬 쉽게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사용하기도 쉽고 다양하게 활용도 할 수 있으면서 관리도 편하지만, 제가 생각하는 이 제품의 단점과 유의하셔야 될 부분을 말씀드려보자면, 첫 번째, 충전 중 사용이 안 됩니다. 한번 완충시켜 놓으면 꽤 많은 양을 쓸 수 있고요. 또 배터리 잔량도 4단계에 걸쳐서 표시되긴 하지만 그래도 배터리를 교체해가면서 쓸 수 있는 그런 타입이 아니라서 충전선 꽂은 상태에서 작동이 좀 되게 해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은 아쉽더라고요. 아무튼 그래서 오래 연속적인 작업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계산을 좀 잘해가면서 써야 될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유의사항인데, 이거 물을 수도로 받거나 바가지로 퍼서 담아야 되지 무슨 버킷처럼 생겼다고 해서 진짜 버킷처럼 이런 식으로 막 물 퍼담으면 안 됩니다. 물에 담그면 안 돼요. 이 안쪽에도 보면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. 이게 내부에 펌프나 배터리 같은 게 다 들어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겠죠. 사실 수돗물 받아서 쓰실 분들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혹시나 계곡에서 이거 푹 담궈서 물 뜨는 분들 계실까봐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. 아무튼 이런 약간의 불편함과 유의해야 될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이런 게 다 상쇄가 되는 게 접근성이 너무 좋아요. 생각해보세요. 아무리 성능이 좋고 강력하다고 해도 막 쓰기가 불편하고 번거롭고 할 때마다 손이 많이 가면 좀 그렇잖아요.
여보, 윤호가 또 저지래 한다. 좀 치워둬. 그래, 간다. 아이고, 윤호야. 무슨 이런 저지래를 해놨어요. 아이고, 나와봐. 아빠 치우게. 아유, 아무튼 손이 많이 간다니까. 아니, 윤호야, 왜 이렇게 어질러놨어? 어? 자, 아빠 또 치울 테니까 저쪽에 나와 있어. 아빠가 치울게. 앉아 있어. 라면 손이 많이 가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여러분들도 금방 꺼내서 쓸 수 있는 세척기 한번 맛보시라고 촬영에 사용된 제품을 포함해서 코머스의 하이드로폴드 세척기 3대를 나눔 이벤트로 진행해보려고 합니다. 제품에 조금 더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 하단 설명란에 제품의 링크를 남겨두었고요. 나눔 이벤트 참여 링크도 같은 곳에 함께 남겨두었으니까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좋아요,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. 나눔 이벤트도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